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20mm 사이즈를 만들 수 없는 진짜 이유가 슬라이서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압출된 단면이 직사각형이란 가정하에 만들어진 슬라이싱 로직 때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슬라이서를 비교해 보던 중 단면 구조를 직사각형이 아닌 둥근 모서리로 보고 G코드를 형성하는 슬라이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번 컨텐츠를 만들게 된 이유도 그 슬라이서를 본 충격 때문이었거든요.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처음 그 슬라이싱 메커니즘을 보았을 때 너무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슬라이서는 바로 프루사 슬라이서였습니다. 프루사 슬라이서는 슬릭3R 엔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슬릭3R의 압출량 로직은 직사각형 단면이 아닌 둥근 모서리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엔진을 이용해 발전시킨 프루사 슬라이서도 역시 둥근 모서리 모델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고 놀라운 일인가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이는 일반 출력 시에는 그다지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멘전이 크리티컬한 출력에서는 그 가치를 발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과는 다른 직사각형 모델을 기본 로직으로 한 것과 실제 출력과 닮은 둥근 모서리 모델을 가지고 슬라이싱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런 의문점에서 비교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직사각형 모델에서 0.2mm 적층 높이, 0.4mm 선폭, 그리고 19.6mm 길이를 압출하기 위해서는 익스트루더 값이 0.6519mm가 된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둥근 모서리 모델은 어떨까요? 일단 둥근 모서리는 단면적 구하는 수식이 달라집니다. 양쪽 반원과 중심부 직사각형을 더해야만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는 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일단 단면적이 구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지난 시간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단면적의 압출거리를 곱한 압출 최적이 필라멘트를 압출한 양과 같도록 수식을 넣으면 익스트루더 거리 X가 나옵니다. 이 값을 구해보면 약 0.5895mm가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동일한 0.4mm 선폭을 형성하기 위한 필라 압출량이 0.6519와 0.5819로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직사각형 모델을 기준으로 약 10%나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실제 프루사 슬라이서로 G코드를 만들면 이렇게 나올까요? 네, 정확히 0.5895mm를 압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값이 정확한 실제 사이즈를 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에 대한 실제 출력 결과 비교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그동안 사용했던 직사각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슬라이서의 사이즈 팽창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사이즈가 커질까요? 제 컴퓨터에 깔아놓은 무료 슬라이서들 8종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큐라, 프루사 슬라이서, 아이디어 메이커, 크래프트웨어, 키 슬라이서, 메이크버 프린트, 플래시 프린트, 3D 웍스. 이것들 중 바이너리 형식의 G코드를 만드는 메이크버 슬라이서를 제외하고 7종을 확인해 본 결과 프루사 슬라이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0.6519mm, 즉 직사각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둥근 모서리 모델이 맞다는 가정하에 직사각형 모델이 만드는 사이즈 팽창 정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직사각형 모델이 만드는 압출량 0.6519mm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을 압출하면 둥근 모서리 모델에서의 선폭은 얼마가 나오는지 역계산하면 되겠죠? 복잡한 수식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각 수치를 입력하면 선폭은 0.4429mm가 나옵니다. 이런 복잡한 수식이 아니더라도 10% 정도 압출량이 늘어났으니 대략해서 0.4의 10%인 0.44mm가량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럼 이론적으로 볼 때 그동안 직사각형 모델의 슬라이서가 만들어낸 사이즈는 한쪽 방향으로는 약 0.0215mm, 그리고 양쪽으로는 0.0429mm가 증가할 거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미미해서 별 의미 없는 크기 변화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엄청난 차이로 느껴지시나요? 그건 아마도 여러분이 어떤 출력을 주로 해왔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둥근 모서리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겹의 출력을 진행할 때입니다. 직사각형 모델에서는 매우 단순합니다. 0.4mm 선폭으로 벽 두 겹을 하면 0.8mm가 나옵니다. 실제론 외벽이 바깥 방향으로 0.025mm가 더 나오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둥근 모서리 모델에서는 0.4mm 선폭으로 두 겹을 하면 0.8mm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둥근 모서리 모드에서 두 겹으로 0.8mm를 맞는다면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위와 아래에 채워지지 않고 비는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슬라이서 메커니즘에서 이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서로 거리를 좁혀 중첩된 부분의 체적이 위와 아래에 채워지도록 만드는 거죠. 이건 역시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 결과만 공유하겠습니다. 두 겹 출력 시 폭은 0.8mm가 아닌 0.7571mm가 나옵니다. 프루사 슬라이서에서 버티컬 쉘 설정 영역에 나오는 권장 두께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루사 슬라이서의 디폴트 선폭이 0.4mm가 아닌 0.45mm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제까지 직사각형 단면을 모델로 하는 대표적 슬라이서인 큐라와 둥근 모서리 모델을 하고 있는 프루사 슬라이서의 슬라이싱 메커니즘 차이를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저는 이상적으로 프루사 슬라이서의 모델이 보다 실제와 가깝다고 보긴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딱 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직사각형과 둥근 모서리 사이 어느 지점인가 실제하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뇌피셜로만 이야기한 것이 실제 출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큐라와 프루사 슬라이서의 출력물들을 비교해보면서 제대로 된 사이즈의 출력물을 얻기 위한 슬라이싱 설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